주신 거가 이제 뭔지 모르세요. 잊어버리신 거,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네? 아니,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김범이 형. 소리를 들었어요, 김범이 형. 웃는 소리? 아니요, 욕하는 소리. 귀에다 대고. 이게 왜? 무서워, 근데 좀. 샤린타미24罐过动症，金普Kids美女鬼骂脏话。샤린타미时隔两年solo回归，但是新专辑带回例外批频道做客。在节目中，居然自曝自己可能有过动症。 매직 팬들하고 그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신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ADHD가 있나라고 스스로 의심까지 해봤어요. 그 정도로요? 왜냐면 어느 날 그냥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ADHD의 특징은 건망증이 심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나일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잘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에어팟 이런 거. 네. 몇 개까지 써보셨어요? 저는 몇 개까지가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려서 샀는데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휴대폰 이제 회식 같은 거면 항상 잃어버리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잃어버리고 진짜 아 너무 아까웠다 하는 건요? 이거 진짜 잃어버리고. 아까웠다. 아까웠다. 그리고 뭐 다른 대체품들이 항상 있잖아요. 뭐 자켓을 잃어버렸다. 자켓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렸나요? 너무 크잖아요. 추운데 밖에 나가면 아 이렇게 쌀쌀한데 내가 왜 이렇게 쌀쌀하게 왔지 이런 생각이. 네 그냥 그렇게 생각. 아 내가 쌀쌀하게 왔다. 비슷하다기보다 전 집에 도둑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전 좀 됐어요 근데 한 1년? 도둑 들은지요? 네, 아,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진 거가 이제 뭔지 모르세요. 잊어버리신 거,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네? 아니,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저 집 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집 안에 CCTV랑 집 밖에 그 CCTV를 달았어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좀 무서웠어요. 집에 숨어 있을까봐.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침대 밑에 숨어 있고 하잖아요. 그거 정도? 무서운 것처럼 얘기하세요. 샤이니 다른 멤버는 못 보셨대요? 아 있어요. 기범이 형이 있어요. 기범이 형이. 소리를 들었어요. 기범이 형. 웃는 소리? 아니요. 욕하는 소리. 귀에다 대고. 이게 왜? Get over here!